헬창 요리백서는 헬창과 헬린이의 근손실 방지를 위한 건강한 요리법만을 추구합니다. 영상의 무단 도용 및 복제는 불가능하며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본인에게 있음을 밝힙니다. 헬창 퀴즈온 인식 헬스 레시피스 to prevent lose muscle for 헬창 and 헬린. Another life step and the reproduction of the images is not possible and the only responsibility arising from them are you. 아침이 밝았다. 벌써부터 운동이 마렵다. 일어나자마자 물을 끓인 후 아침에 먹을 고구마를 삶는다. 헬창의 아침은 고구마로 시작된다. 매일 아침 고구마를 먹으면서 문득 드는 생각. 질, 린, 다. 새로운 맛이 필요하다. 단, 근손실은 없어야 한다. 그래서 우선 앞치마를 착용했다. 첫 번째로는 프라이팬을 미리 달궈준다. 그 다음 고구마를 씻는다. 씻은 고구마의 껍질을 사정없이 까준다. 고구마를 먹기 좋게 썰어준다. 빨리 익히기 위해서는 얇게 썰어주는 게 좋다. 생각보다 양이 많다. 컵에 물한 컵을 담는다. 온도를 확인 후 아까 담은 물을 부어준다. 물이라고? 먹기 좋게 자른 고구마를 넣는다. 그리고 열심히 볶아준다. 물이 다 마르기 전에 물을 다시 넣어준다. 왜? 물을 안 부어주면 고구마가 늘어붙고 타버린다. 프라이팬이 타버리면 등짝이 따가울 거다. 기호에 맞게 후추나 소금으로 약간의 간을 해줘도 된다. 설탕을 넣으면 더욱 맛있겠지만 근손실 온다. 이렇게 약 6에서 7분간 물에 볶다 보면 고구마가 먹기 좋게 익는다. 물한 컵이 남는다. 물절약도 가능하다. 먹기 좋은 그릇에 고구마를 옮겨 담는다. 잘 익었다. 이제 시식 타임. 맛있다. 물에 볶았지만 삶은 거랑은 다른 맛이다. 게다가 뜨거운 고구마 껍질을 안 벗겨도 된다. 손톱에 고구마 낄 일이 없다. 오늘도 근손실 방지를 위해 한 건 했다. 뇌 근육밖에 없는 헬창도 충분히 따라할 수 있다.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